와, 다 집 지진다. 방금 창문에 뭐 생긴 거 본 사람. 저 썩을 놈 새끼 또 여잔지 알고 또 기재발라고 또 차차 간가 봐. 저기 잠깐만. 들어가자 여러분들. 스타트. 고. 공포 방송 넘버원. 지금은 또마 시대. 가자. 신속히 이동하라. 신속히 이동하라. 야, 나와. 우리 나오라고. 이씨. 와, 다 집 뒤진다. 와, 나 무서워. 너무 들어갔다. 야, 이건 다 뭐야? 마당 존나 넓네. 또 아래. 깜짝이야. 뭐야, 진짜로 오메 돌려라. 씨. 와, 깜짝이야. 씨. 뭐야, 방금 창문에. 방금 창문에 뭐 생긴 거 본 사람. 흑한 거 방금 흑한 거. 너 또 흑하단 게 또 썩을 놈 새끼 또 여잔지 알고 또 기져발라고 또 차차 간가 봐. 또 샀냐? 니 미스발라 엄지네 가서 흔들고 와라. 치. 무서워서 못 들어가. 야, 나 저 인디펜드 씨, 비 한 번만 소파 한번 해볼래? 응? 소파 한번 해볼래? 무산디나 지금. 어? 무산디. 짱기 진사람. 진사람. 진사람, 진사람. 어? 마이콜, 마이콜. 삼판이스. 에? 삼판이스. 단판 뭐가? 어? 단판으로 해. 단판? 나 가위바위보 잘한 거 알잖아. 나도 잘해. 야, 씨발, 그거 반칙이지, 씨발아마. 왜? 그건 반칙이지. 진짜. 아, 씨발, 안 보여. 와, 이 기가 너무 까불다. 안 되는 소리다. 근데 시체는 봐야 돼. 응? 시체는 봐야 돼. 알았어. 안내, 술래, 가위바위보. 아, 씨발아. 야, 같이 가줄게. 같이 가줄게. 어, 씨, 갑자기. 같이 가줄게. 그냥 한 소리야. 아, 오늘 하다 온다니까, 그냥. 괜찮아. 내가 문이 있으면 소리 꽤 질게. 아, 개인이 욕심하지 말고. 그럼 잠깐만. 내가 한번 싹 전체적으로 한번 싹 신이업들한테 이런 거 한번 싹 보여드리고. 나 오게 해봐. 여러분, 마이콜 믿으십니까? 방송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, 이게. 바로 불러, 그게. 예, 알겠습니다. 아, 씨. 와, 벌써 등에서 땀나. 뭔 소리야? 좀 무섭네요. 다른 거 몰라도 귀접은 환영하겠습니다. 다른 거 몰라도 귀접은 환영할게요. 그땐 절대 제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
귀저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두세요. 그냥 그대로 즐기라고. 옷걸이에서 잠깐만. 여러분 지금 저 보일러 저 기름통 같은 거 보이시죠? 지금 저 기름통 같은 거에 저 기름통 저거 저기 뒤에 뭐 있는 거 같아 지금 잠깐만. 지금 깡통 뒤에 제가 지금 뭐 있다고 그랬죠? 저 깡통 뒤에 있는 건 맞는데 깡통 있는 데서 제가 가니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창문 쪽에서 여기 거기 누구세요? 아줌마가 한 명 있어요. 아줌마 꼬마 아니에요. 아줌마인데 제가 함부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것이 아니야. 지금 나는 완전 개조밥이야. 지금 저 아줌마한테 가는 순간 이건 기집 아니라 저 아줌마한테 내가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. 오씨 뭐야. 잠깐만 다 되겠다. 하지 마라. 형님 왜 있어? 형님 왜 있어? 아줌마, 나한테 어느 순간, 나 씨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. 진짜 코피 진짜 씨발, 2박 3일 터져보니까 지금. 와, 왜? 깜짝이야, 씨발. 왜요? 형님, 아줌마 있어, 아줌마 진짜. 너 기저발랐지? 응? 기저발랐지? 솔직히 말해. 아니, 저 취향을 좀. 가면은 바로 오늘 하루 종일 코피 터진다, 괜히. 감남 아줌마. 와, 솔깃한데. 솔깃해? 기저 한번 네 비행 뽑아준대. 에? 비해. 진짜로? 여러분,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. 저 아줌마한테는 혹시라도 저 아줌마 영가가 오게 되면은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사겠습니다, 그냥. 알아서 하라고. 막 아줌마한테 몸을 맡길게요, 그냥. 솔직히 말, 아까 쯤에 또치 형이 말했었죠. 안에서 뭐가 전화 받았다고. 와, 씨발. 오, 씨. 다락방도 있고 굉장히 이 집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. 여기도 지금 문이 있고 제가 방금 여기 들어온 현관문입니다.
잠깐만. 뭐지? 여기 이어질 거 뭐야? 잠깐만. 저기 다른 거 저기 뭐야 지금?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하고 이어진 데는 아니고 잠깐만.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? 저기 보이시죠? 지금 저기 문이 지금 저기가 제가 그냥 놀란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뭐 다락방이 있어서 놀란 게 아니라 안에서 무슨 큰 기운은 아니에요 지금 뭐 약간 기운이 지금 뭐가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저기 보이시죠? 예. 잠깐만 설마 문이 열린 거 아니었지? 설마 그 정도 문을 열 정도의 기운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잠깐만 와 그럼 지금 좀 왔다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이걸 와 소리 끼쳐 뭐야 뭐야 나 잠깐만 시야 뭐야 시야 잠깐만 여러분 일단 저 나갈게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아까쯤에 제가 다락방에서 놀란 이유가 뭐냐면은 꼬마도 아니고 나이 먹은 아저씨도 아니에요 한 스물 넷 다섯 정도 돼 보이나? 머리잖아요 머리 한쪽이 함몰돼 있어요 함몰이란 거 뭔지 아시죠? 머리 한쪽 골이 이렇게 아예 축 내려앉아 있어 전체적으로 한 머리를 오래 있을 때 한 5분의 2가량이 함몰돼 있어요 함몰 예. 푹 주저앉아 있어 자 빠꾸 하겠습니다 여러분 띠리리리리 어 뭐야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근데 너 아까 전에 다락방에 거기 갔을 때 있지? 네 다락방에서 바지언니 봤는데 너 거기 그 뒤에 있는 거 나 못 봤지? 네. 그 뒤에 있는 거 못 봤었지? 네. 그 뒤에 고양이 있었어. 아. 고양이. 와, 저 귀찮아, 씨. 와. 그게 와. 살아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죽은 와. 고양이, 죽은 고양이였어. 자, 들어갑시다. 자, 스타트, 고. 깡나마바, 떠지. 가자. 와, 이거 뭐야? 무슨 와 계속 불 아니 너 누구야? 아니 너 누구야? 어? 뭐야? 누구야?
문도 안 열리는데. 문도 안. 아니네, 반대편이었구만. 여기서 여는 거야, 여기서 여는 거구만. 뭐야, 이거 가다 줬는데. 아이씨. 와. 저기 떨어져. 와, 뭐야, 저게. 뭐야, 아까 마이콜 돌았을 때 이름을 왜 내가 그렇게 이래? 와. 어? 방금 통통통 소리 뭐야? 와. 우와. 와, 이거 뭐야. 와, 씨, 무섭네. 지금 마이콜이 지금 계속 같이 했다고 하는데 나가서 마이콜을 데리고 올게요. 야, 어디 갔어 이 새끼? 어디 있어? 야, 안 돼, 시작. 움직여.
그럼 방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. 저기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저기 보면 철문이 하나 있는데. 네. 저기에서 자꾸 아까 지금 뭐 긁은 소리 났거든. 네. 지금도 근데 현재 있어 지금. 와, 그 옆으로 갔다 또. 그 들어가지 마. 또 그래, 또 그래. 맞다니까, 이게 아니다니까. 근데 문이 잠겨서 지금 이게 안 열어져, 안 열어져. 안 열어져, 안 열어져. 아니, 아니, 아니. 역서이라도 역서. 근데 손잡이도 없고. 아, 여기 손잡이 있는 자리인데 없고 없고 왜? 저기 보면은 저기 봐봐, 저 매듭 있잖아. 이게 이쪽에서 이래야 돼. 이쪽에서. 이쪽에. 안 열어져, 안 열어져. 안 열어진다니까. 안 열어져. 아니, 손 다치게 하지 마. 철이라 잘못하다. 아, 이게 뭐지? 안에 뭐 지금 뭐가 있지? 어? 어? 와, 이거 귀여워. 와, 아니다, 지금 이거 귀여워 장난 아니야. 와, 이거 뭐야? 귀여워 장난 아니야, 지금 이거. 어, 오씨, 뭐야? 다시 뒤로 가, 다시 뒤로 가. 와, 아, 또 뭐야? 어, 또 소리야. 아니 뭐 있어, 아니 뭐 있어. 와, 뭔 소리야 계속. 와, 아, 뭐지, 뭐야? 또 소리, 또 소리였어. 불 받는 소리, 불 받는 소리, 불 받는 소리. 형이. 불 받는 소리, 불 받는 소리. 아까 여러분들 그 다락방에 있던 거 있잖아요. 중계방 나까 지금 봐보니까 중계방에서 그 대골통 보셨던 분도 계시던데. 개시골이라 여기가 개시골이라 가로등이 하나도 가나도 가로등이 하나도. 아,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. 좀 세로등이라도 만들어야지. 가로등 없으면 세로등이라도 하나 만들어야지. 세로등으로라도 하나. 개그 코드가 어떻게. 여러분 또 주무시다가 또 자다가 갑자기 마이콜 마콜이 어 세로등? 하면서 밤샘 못 주무시고 또 배꼽 잡고 웃지 말고.